드디어 고대학원에 들어왔습니다. 흔적만 남아있는 이곳은 아레스 신전터입니다. 멀리 헤파이스토스 신전이 보입니다. 헤파이스토스 신전입니다. 많이 남아있습니다. 기둥은 도리아시 기둥 같습니다. 기원전 460년부터 415년까지 세워진 헤파이스토스 신전입니다. 기둥은 열두 방식으로 도리아식 기둥입니다. 엄청나게 거대한 신전입니다. 거대한 헤파이스토스 신전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참 온전하게 잘 남아 있습니다. 헤파이스토스 신전입니다. 길게 늘어진 건물이 아톨로스 스토어입니다. 이것은 복원되어 있는데 그 앞에 있던 미들 스토어는 흔적밖에 없습니다. 미들 스토어는 밑에 돌기둥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고대 아고라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159년부터 139년까지 페르가몬의 왕 아탈라스 2세가 세운 아탈라스 스토어입니다. 지금은 아고라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열주 형식으로 놓은 기둥의 오른쪽 안쪽 기둥은 이오니아식, 바깥쪽 기둥은 도리아식입니다. 이 기둥의 특징은 아래는 두껍고 위로 올라갈수록 가늘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현재는 아고라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200년 전에 이와 같은 건물을 지었다는 게 대단히 놀랍습니다. 아크로폴리스 입구에 있는 하드리안 도서관입니다. 하드리안 라이브 촬영하고 있습니다. 기둥은 고린토 양식입니다. 하드리안 도서관 촬영하고 있습니다. 더워요. 하드리안 박물관 촬영 중입니다. 도서관 안쪽에 있는 서기 400년경에 지어진 헤라콘치 교회 흔적입니다. 도서관 안쪽에 아주 거대한 교회가 있었습니다.